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필름 일본지 스토 마진입니다. 저는 지금 그 소백상자라 한더미 마을에 왔습니다. 날씨도 너무 덥고 해가지고 지나는 길에 물소리도 나고 사람 소리도 너무 많이 나가지고 한번 들어와 봤는데, 여기가 와 계곡물이 너무 좋네요. 보니까 가족들 다니러 와서 이렇게 추부도 즐기고 수영도 하고 참 좋은 곳이네요. 자, 다리도 지나고요. 아, 또 오늘 날씨가 너무, 오늘도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거의 가마솥인데, 여기 계곡이 오르십니다. 아, 또 사람 많이 왔죠? 날씨 너무 덥다 보니까 가족 단위 이렇게 애들이랑 너무 많이 왔네요. 여기 아래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물도 상당히 좀 깊고요. 그래도 딱 물놀이 하기는 아주 좋은 그런 곳입니다. 저 소백산 자락에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좋은 한더미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좋아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놀이 하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자,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여기가 캠핑장입니다. 나무 그늘 아래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렇게 하루 묵고 가면은 아주 좋을 듯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차가 이 안으로 들어오네요. 자, 차가 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렇게 주차를 시켜 놓고 자, 여기 이곳에 또 한더미 마을에는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산에 오다 보면은 이렇게 캠핑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여기 캠핑 시설되어 있죠. 자, 텐트 치나 놓고 이렇게 여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입구에 보이는 저곳이 한더미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온 그 천연동굴입니다. 천연동굴. 날씨가 너무 더워 가지고 이렇게 와 봤는데, 와, 여기 찬바람 나네. 자, 여기 이곳 그 한더미 마을 동굴은요, 무려 5억 년의 신비를 간직한 그런 석회석 동굴입니다. 이게 경상북도 풍기까지 관통되어서 아주 오랜 옛날 한더미 동굴을 통하여 풍기장을 보러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1969년 88살을 일기로 사망하신 고무신 장수 풍기 서씨라는 분이 실제로 그분의 아버지, 할아버지와 소나무에서 생산되는 관소를 한 주르막씩 어깨에 지고 이 동굴을 통하여 풍기에서 고무신을 가져다가 이 골짜기에 14개 팔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그런 그 한더미 동굴입니다. 동굴 입구도 이렇게 시원하네. 시원하고도 서늘한 이런 게 기운이 나네요. 오, 다 시원다. 어미, 아, 시원다.
아, 여기는 막 화목천지네 여기가. 아, 여기 동굴 내부가 보면은 석회석으로 되어 있다네요. 이게 천연동굴이랍니다, 이게. 그 인공으로 이렇게 뭐 사람이 인공적으로 그리 뭐 만든 게 아니라. 아, 되게 시원하다. 여기만 서가지고 되게 시원하네요. 자, 동굴 안에서, 자, 밖을 바라보는, 뷰가 이렇습니다.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저 뷰는 보면은 그 지금 연기 뭐라고 해야 되나, 저걸 연기라 그래야 됩니까? 연기가 그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지금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네요. 그 정도로 뭐 지금 밖에 기온은 뭐 거의 한 37도 이렇게 지금 되는데, 여기는 지금 뭐 시원합니다. 안과 밖이 그 공기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김이 솔솔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땀 좀 식혀가야 되겠네. 아, 동굴이, 와, 따다. 동굴이 지금 막 마무시 하네요. 마무시. 저 안에 동굴 저기는 그 통로가 있다는데요. 그 여기는 너무 좀 깜깜하고 어둡고, 사실 좀 협소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들어가 보기에는 사실은 조금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조금 혼자 들어가기 좀 무서운 생각도 들고 해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기회에는 완전히 무장해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천연동굴 이게 한덤미 마을에서 천연동굴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드리면서